부산의 바다에 어두움이 짙게 깔리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대한민국 최대의 불꽃쇼 부산세계불꽃축제가 광안리 앞바다에서 펼쳐집니다. 광안대교의 오색 찬란함과 불꽃의 화려함이 어우러진 장엄한 빛의 하모니를 배 위에서 좀 더 가깝게 색다른 모습으로 선사해드리겠습니다. 저녁 6시 30분 파티 컨벤션 크루즈 선인 티파니 21호선에 승선한 승객들은 공연과 식사를 즐기며 불꽃을 만나러 떠나는 즐거움에 설렘을 느꼈습니다. 불의 성을 이룬 광안리와 무지개 같은 광안대교. 한 차례 폭우가 쏟아진 뒤 고요한 밤바다가 묘한 조화를 이룹니다. 저녁 8시. 드디어 그 첫 시작을 알리는 축포가 터지고 밤하늘을 장식하는 수만 발의 불꽃에 승객들은 연신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오늘만큼은 홍콩보다 고베보다 부다페스트보다 부산의 야경이 세계 최고입니다. 수만 발의 불꽃이 가을밤 하늘을 사랑으로 수놓고 있습니다. 오늘 밤 우리에게 사랑의 의미를 되묻고 있는 듯합니다. 정열적이고 아름답고 오래 아프다의 과거는 추억을 아름답게 남기는 것이 사랑이 아닌가. 사랑이라는 감정을 8만 발의 불꽃으로 담아냈던 제8회 부산세계불꽃축제. 시민들의 아름다운 마음과 형형색색의 불꽃이 어우러져 부산의 가을밤을 아름답게 물들였습니다. 지금까지 NSP통신 도남선입니다.